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나물 가지고 한번 전정적인 개념이니까 알맞게 잘 측지를 다듬는 그런 전정의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이나물은 순칠해 가지고 크게 수형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더 세밀하게 완성으로 가는 길목을 잘 맞춰 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도 적당히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 대략 근경 1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수근은 2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나무 흑재 간격이 2m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막그 촬영 공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 다행히 S10 줌이 있고 뭐 밀어 당기고 늘리고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연 옹삭하게나마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도 곡은 아주 그래도 잘 보입니다. 옆에 이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자, 이 나무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약 12년 정도 기르면서 그 12년 시기에 맞는 나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목은 아니고 재배하는 과정에 뭐 부족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측지를 수평화해서 잘 가지런히 만드는 작업. 그리고 중간중간 수평화가 아직 덜 돼서 오히려 티켓들은 그런 가지들을 수평화 내지는 약간 하향화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하향화 시키는 거. 그리고 상부 이쪽까지 약간 내리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은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망을 저 여기는 다 밑에다 댔거든요. 밑에다 대고 상부 가지를 아래로 수평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철망을 밑에로 했는데, 밑에로 된 철망을 풀러서 빼든지 아니면은 위에 살짝 얹어놓고 수평화 작업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철사가 밑에 들어가 있죠.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전지하는 측지 전지 제 스타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요거하고 이쪽하고 겹치거든요. 이쪽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 여기를 자르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쪽도 밑에 눈이 있어요. 여기가 밑에 눈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올라온 것보다 이까지가 길게 이렇게 나온 것보다 짧게 측지지만은 줄기에서 높지 않게 낮게 쏟은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짧게 관리해주는 거 좋겠다. 이런 건 V자니까 잘려도 되었고요. 자, 이쪽 부분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여기까지 다 잘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짧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자르는 부분에서 새눈이 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공간 내에서 더 이제 안 나가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측지 관리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더안 나가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어서 그대로 몇 년간을 계속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상태로 이렇게 그냥 정지한 상태로 전지를 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내려간 가지가 있고, 수평으로 뻗은 가지가 있는데, 수평으로 뻗은 가지를 살려도 되고, 밑으로 뻗은 가지를 살려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양쪽을 다 일단 다 살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잘라서 여기도 눈 나게 하고, 밑을 일단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얀지도 괜찮거든요,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부터 여기 쭉 흘러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서 쭉 흘러나왔는데 오히려 이걸 자르고요.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쪽 측지를 이쪽에서 뻗은 이쪽 측지를 이렇게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에서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측지라도 일자의 가지는 별 멋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곡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도 더 괜찮아요. 오히려 측지도 저는 곡이 있는 측지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거하고 밑에 이쪽하고 겹치거든요. 겹쳐서 한쪽을 제거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이쪽에서 흐르는 가지, 이렇게 흐르는 가지를 요 정도 상태에서 멈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를 자르고, 좀 습네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네, 지금. 이 부분 하나 좀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쪽까지 하고 충돌이 나요. 근데 이쪽까지 하고 충돌이 나는데 어느 한쪽은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쪽을 없애주는 것이 맞냐는 거죠. 정확하게 돌출부는 한 요쪽 되는데 잘안 보이나요? 요 정도가 되는데 돌출부에서 약간 이쪽 벗어났어요. 근데 그래도 저쪽 각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식을 해서 이게 정면으로다가 하나만 이 나무가 딱서 있다면은 이쪽 가지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돌출부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쪽 가지를 살려서 이렇게 곡이 들어서 이렇게 온 가지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가지를 없애줘서 이쪽 가지가 여기까지 뻗어 나오는데 조금 한 여기까지 뻗어 나와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뻗어 나오는데 무리가 없도록 길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 측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희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 가지를 살려서 저쪽부터 쭉 흘러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이거 지금 현재 없어도 뭐 문제는 없겠네요. 이거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가지 없애보겠습니다. 없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잘랐는데 우리 여백의 멋도 있고 괜찮네요. 그래서 이쪽 가지가 쭉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그냥 가지를 이저평 수평지를 맞추기 위해서 철망을 그대로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수평화 시키는도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쪽까지 옮겨 다니면서 이제 쓸수 있어요. 수평지를 만드는 데는 아주 뭐저 괜찮아요. 좀 방법은 지저분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위에 부분도 이렇게 했죠?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올려놓고 밑에 내려 당겼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수평지가 맞았는데 조금 더 그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좀 얹어놓는 경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뭐 고기 밑에 하부가 아주 크게 들어가서 좋습니다. 크게 들어가고 상부로 올라가서 작게 들어가서 아주 보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부분 이 전체가 아마 희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희생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정도 미관상 키워봅니다.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좀 촬영을 해봅니다. 이쪽 측지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균형도 거의 맞았습니다.
밑에서 좀 찍어가지고 저 상부 약간 치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수평지로 맞춰져 있어요. 제가 밑에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무 하나, 세밀한 전작이라고 할까요?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다음번 또 다시 또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